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구제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인이 된 사람들이 때때로 무리를 일으키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막 가리는 중에 기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때마침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에 자신이 어떤 선행을 했다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 뻔히 보이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행은 선행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행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의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정도 괜찮은 사람이기에 이것은 잠깐의 실수지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그런 동기로, 악한 동기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동기가 바르지 않아서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그러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일들을 행하되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구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기도 또 금식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경건한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3대 덕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의문을 가지시거나 반대하신 적이 없지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제라는 것은 권장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의 문제가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때 잘못된 동기로 사용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볼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빵을 하나 먹어도 서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은가. 저 사람이 내가 조금 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구제를 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중심의 긍휼한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떠올리기보다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영광에 취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긍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도함이 없이 패단과 거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듯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구제를 행하며 나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선행을 하려고 할때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잘 살펴보고 그러한 마음을 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주석을 할때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어떤 재미있게 그렇게 주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선행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야, 다음번에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겠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마치 무슨 보험처럼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선행은 하나님의 뜻이니 베풀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다시 보답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제, 하나님의 그 구제라는 귀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좋은 경건의 일들을 행한 것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어떠한 다른 보답을 바라거나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 날 언제 도와주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잊어버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악해서 이러한 마음이 쉽사리 들지가 않습니다. 먼저 의를 행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줬으니까 다음번에 뭘 해주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구제할 때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한 일을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구제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4절 말씀해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베푼 그것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 그것을 잊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아 내가 정말 다음번에 얘에게 정말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의 그 경건의 모습들을 행하고 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